R-A-P-J-O-B.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브로입니다. 오늘은 2강으로 뱅크로 마피아의 On My Face라는 곡을 부분적으로 이제 드럼만 카피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일단 그 카피할 구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네, 이 부분인데요. 일단 킥과 클랩, 스네어가 아니라 클랩이 나왔고요. 하이햇이랑 그 킥이랑 같이 섞여 있는 베이스 들으셨나요? 둥둥둥 들으셨죠? 네, 이게 바로 808 베이스인데요. 808 베이스와 이제 하이햇, 킥 클랩 이렇게 같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킥 드럼을 먼저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찍으시려면 이 연필 모양의 도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쪽에 있네요. 이 드로우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러면 이만큼의 마디만큼 이게 생기고요. 이걸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 피아노 롤 모양의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제가 미리 소리는 악기를 통해서 찾아놓은 상태여서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리는 킥과 하이햇 크랙까지 찾아놓은 상태고요. 일단 킥부터 하기 때문에 한번 킥을 들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레이를 했는데 자신은 밖에 있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 솔로 키가 켜져서 그렇습니다. 솔로 에디트를 하면 이 트랙만 솔로로 듣겠다는 뜻이므로 아무 소리가 나지 않게 되죠. 하지만 여기 제가 킥드럼을 찍었을 땐 킥드럼 소리만 나게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이제 밖에 있는 트랙들도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이렇게 킥, 맨 처음에 킥이 찍혔었죠? 여기서 둥 한 번 더 하네요. 여기서 또 둥을 한 번 더 하고요. 둥둥 들으셨죠? 둥둥. 일단 이거를 이제 소리를 듣고 이렇게 노트를 찍는 일은 솔직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솔직히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은 금방금방 하게 될 테니까요. 일단 너무 심려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따라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거 미리 한번 찍어 봤어요. 일단 잠깐 찍어 보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두 마디가. 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데이스 경우 컨트롤 D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클랩은 보통 이 가운데 박자에 많이 오죠. 네. 세 번째 박자에 많이 오는데 클랩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셨나요? 제 클랩 소리랑 조금 달라서 그래서 들으셨죠? 제가 이렇게 노트를 복사해 오는 건 Alt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번 했네요. 또 한 번 나오죠. 들으셨죠? 박수 소리가 클랩입니다. 네, 똑같네요. 네, 일단 이렇게 킥과 스네어를 찍었고요. 일단 이제 제가 찍는 방식을 보여드리는 거고 일단 연습을 하신다면 빨리 캐치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찍었고 하이햇은 미리 찍어놓은 것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의 포인트는 이888 베이스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만 들으면 되게 지금 볼품이 없어 보이게 들릴 것입니다. 자, 들어볼까요? 어떤가요? 랩할 맛이 나나요? 자, 이런 것에선 랩할 맛이 안 나죠. 왜냐면 이런 코드 같은 테마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코드 하나만 깔아줘도 나쁘지 않아요. 네, 일단 원곡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찍은 걸. 이것과 일단 차이점이 뭔가요? 일단 그 복스라고 해서 이제 랩이 없죠. 랩이랑 이 보컬 목소리가 없고 그다음에 되게 베이스가 더 강력했던 것 같아요. 일단 원곡은 두근거리는 게 있으니까 일단. 그리고 일단 다른 악기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악기들과 보컬 이런 볼륨에 대한 그런 밸런스가 맞춰져서 그런지 좀더 괜찮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에 이제 저희는 그나마 이제 빵빵하게 808 베이스의 느낌을 더해 보겠습니다. 808 베이스는 일단 배터리 4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용할 건데 배터리 4로 아까 이제 킥, 클랩 그리고 하이에서 찍었었죠. 그리고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때 같이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808 베이스는 좀 색다른 방식으로 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킥 말고 샘플스 혹은 이 파일 등에서 이제 불러올 수 있겠죠. 여기서 킥, 그래서 808으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들이 어떤가? 이 소리가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살짝만 줄일게요. 나쁘진 않지만 뭔가 더 웅장하게 만들고 싶은 건 모든 비트메이커의 이제 갈구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이 사운드를 좀더 느려지게 만들어 볼게요. 이 메인에서 엔진 그리고 샘플러라는 부분에서 화살표를 클릭해 스트레치로 바꿔서 이 샘플의 시간을 줄여서 마치 목소리로 치면 약간 체형만 목소리로 변조시키는 그런 느낌을 내주겠습니다. 이렇게 내리게 되면 어떤가요? 일단 100%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랬던 게 진정한 베이스가 된것 같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이걸 더블 클릭했을 때입니다. 물론 킥이 붕 이렇게 짝, 붕, 짝 이렇게 찍을 수도 있지만 두둥, 찍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겹치다 보니까 되게 안 좋은 소리들이 나요. 이 소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셋업 탭에서 보이시스라는 이런 보이시스를 통해서 좀 해결을 할수 있는데요. 이 보이시스가 뭐냐면 한 순간에 몇 개의 소리를 낼 것이냐 이 소리입니다. 이걸 1로 줄이면 킥을 누른 상태에서 아직 소리가 진행되고 있죠. 진행되는 순간에 킥을 다시 누르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올렸을 때도 처음으로 시작되긴 해요. 하지만은 전에 났던 소리는 계속 나되 다음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1로 했을 때는 소리가 나되 전에 했던 소리는 사라지고 중간에 다시 새롭게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차이를 모르시겠다면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클랩을 하나 불러와 보겠습니다. 일단 보이스를 10으로 하고 킥을 친 다음에 클랩을 눌렀습니다. 베이스가 계속 유지가 되죠? 들리시나요? 이 클랩을 누르고 킥을 눌러도 클랩의 소리는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보이스를 원으로 했을 때 킥은 끊기게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네, 이걸 이용해서 깔끔한 힙합 사운드를 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클랩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이스를 원으로 만든 808을 어떻게 해야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원곡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보니 이 킥에 섞여 있는 베이스에 음이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느껴지시나요? 둥둥 하고 올라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한 가지 소리로 하기보다는 여기에도 음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음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키 트랙인데요. 키 트랙을 이용하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키 트랙을 누른 상태에서 이 도에 있을 때랑 레에 있을 때 소리가 다릅니다. 미로 옮겨 보겠습니다. 미만 되면 다르죠? 확실히 도랑 미는 다릅니다. 더 낮죠 소리가 확실히. 하지만 이걸 일일이 이렇게 다 셀에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이키 레인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키 레인지 기능을 통해서 이 셀에 도부터 미까지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즉, 미를 눌러도 이킥 소리가 난다는 것인데, 그 소리가 키 트랙이 켜져 있으면 미의 소리가 나는 이킥 소리로 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범위를 좀더 넓혀서 다음 옥타브 솔까지 써보겠습니다. 이 상태라면 재밌는 소리를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제 이것을 설정할 때이 소리를 설정할 때 이렇게 옮겼었는데 만약 자신이 마스터 건반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동그란 버튼을 마우스로 누르셔서 그 범위만큼 왼쪽 제일 끝에 있는 노트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사용하고 싶은 범위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랩 C 그러니까 처음 랩부터 그 다음 옥타브 솔까지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D1부터 G2까지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요. 이 소리를 이용해서 이 원곡의 사운드를 조금이나마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원곡을 들으면서 나머지는 꺼두고 원곡만 들으면서 이 베이스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고 똑같이 들어가서 이거는 직접 치면서 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음을 계속 쳐보면서 원곡과 비교하면서 카피를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음을 찾은 것 같아요. 제가 둥 할 때 바로 다음 박자에 이걸 눌러볼 테니까 그 둥이랑 이게 같은지 다른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가요? 음이 똑같죠? 다음 음도 찾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음은 이렇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게 킥 드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킥 소리가 나는데 그 리드 그 멜로디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이 여기였죠. 제 소리랑 원곡이랑 합쳐져서 더 웅장하게 들리실 겁니다. 이 노트를 그리는 과정은 개인의 노력이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완성을 하였습니다. 내가 잘 찍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노트를 한번 변경해 보세요. 분명히 원곡과 같이 들었을 때 불협의 느낌이 납니다. 전혀 아니죠. 자, 이런 식으로 자신의 노트를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완료했고 원곡보다는 원곡까지는 따라잡지 못하겠지만 일단 제가 만든 드럼 라인과 뒤에서 가져온 이 샘플을 이용해서 한번 곡을 감상하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밸런스 볼륨의 밸런스 조절만 한다면 그래도 쓸만한 비트가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랩잡 회원님들도 제 강의 많이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서 많은 실력을 향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강은 이것으로 끝이고요.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브로였습니다. R A P J O B